해양을 공부하면서 해양을 이제 여러 가지 해양의 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물과 해양의 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생물들 그런 걸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해양을 다루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식량으로 쓰거나 아니면 배를 움직여서 화물을 나르거나 운송의 측면이죠. 아니면은 조석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 해양에서 모래라든지 아니면 광물 자원을 캐는 굉장히 다양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양 산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양과학은 그동안에 19세기까지는 육상의 과학이었어요. 육상의 물리, 육상의 화학, 육상의 생물, 육상의 지질이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다에까지 넓힌 것은 해양화학, 해양물리, 해양생물, 해양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학문이 학문으로서 발달하게 된 것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 되는데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잘 모르죠. 해양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해양의 성질을 그 물리적인 성질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해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태양빛입니다. 이 태양빛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서 바다로 쪼이는데 그 쪼이는 태양빛은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얕게 얼마 못 들어갈까요? 얼마 못 들어가죠? 아까 해양의 평균 깊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약 3,700m쯤 된다 그랬죠? 약 4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은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약 100m만 들어가면은 거의 그 이상 침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해양의 대부분은 거의 암흑이다. 100m만 들어가면 거의 암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끔가다 이 100m가 넘는 곳에서도 빛이 반짝반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해어가 어떤 무슨 발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잠수함이 깊은 물속을 항해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빛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원한 암흑의 바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표층에서부터 100m까지 굉장히 얇은 표층에서부터 100m까지의 그층 안에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생명현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있는 층을 우리는 유광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m 정도의 깊이 100m 정도까지의 층으로서 빛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뭐 거의 대부분의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조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m보다 깊은 곳은 우리가 무광층이라고 하고 영원히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닷물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산 앞바다, 해운대나 저기 또 송도 앞바다, 또 광안리 앞바다 가보면 바닷물이 철썩철썩거리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조석 간만의 차이도 있고 또 해류의 흐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류를 바다의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닷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어떤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강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바다의 강, 해류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세요. 그림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해류 흐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 이 빨간색 흐름은 날류로서 따뜻한 물이고 청색으로 된 물은 차가운 한류인데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파악한 사람 손좀 들고 얘기 좀 해볼까요? 누구?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힌트를 하나 줄게요.
북반구하고 남반구로 나눠서 봅시다. 이 남반구에 있는 따뜻한 물은 어떻게 흘러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적도 북쪽에, 북반구에서의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도에 따라서 좀더 작은 해류들이 있는데, 커다란 흐름들을 봤을 때 북반구에서는 커다란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해양의 표면에서 표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해양 제일 위에서부터 한 2, 300m 정도의 깊이까지 이러한 물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해양은 깊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약 4km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11k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m, 2, 3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흐름이 없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컨베이어 벨트란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겨울이 되면은 바닷물이 북극과 남극에서 굉장히 차집니다. 바닷물이 차지면 얼겠지요? 얼면서 바닷물은 소금기를 뱉어냅니다. 소금기를 뱉어내면 얼음 주위에 있는 바닷물은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소금이 있으니까 더 무겁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주상의 모든 물체들은 무거워지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물처럼 여기서 겨울철에 얼음이 얼게 되면 주위의 바닷물이 소금 농도가 짙어져서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물은 지구 전체를 뺑 돌아서 태평양 어디선가 떠오르고 또 이것이 표층 해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해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움직입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이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봤는데, 투마로우의 영화 배경은 미국 동부 뉴욕 지역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빙하기가 오는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빙하가 왜 갑작스럽게 오는가 하면은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고장이 나갖고 이 표층 속, 그치, 대기 속에 있는 공기에 있는 에너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기후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계속 더워지면서 우리 많은 과학자들은 예측을 하기에 이 지구의 빙하기가 언제 갑작스럽게 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아직 계산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바다에, 광활한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바다의 표층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살고 있고 꽤 작은 식물 플랑크톤부터 커다란 고래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은 이 바다 속에서 이 먹이 피라미드를 구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먹이 피라미드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식물이 있어갖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고 있고 그 유기물을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먹지요? 육지에서는 초식 동물이 먹지요. 초식 동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동물들이죠? 토끼. 뭐 그런 것들은 초식 동물이죠. 그런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뭐라 그래요? 육식 동물. 여우, 뭐 또, 그리고 사자, 코끼리, 이렇게 무서운 동물들을 우리는 육식 동물이라고 하죠. 그 육식 동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밋의 구조를 보면은 어느 피라밋이나 제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동물에 속하고 그 아래 대형 육식 동물, 소형 육식 동물 혹은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는 약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종수는 약 175만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약 14%에 해당되는 25만 종이 바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지구상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바다에 있는가 아직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과학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새로운 신종이 발견되면 보고를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미생물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아갖고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수가 200만 종이 될지 1000만 종이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